네, 저희 실시간 투표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지금 벌써 54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EBSPN 댓글창에 들어오셔서 투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가면 요즘 책이 진짜로 많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도 뭐 추천 도서다, 권장 도서다 이런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책을 고르는 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학교나 도서관에서 이렇게 추천 도서 목록 있잖아요. 네. 일단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들의 식견을 통해서 선별된 책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더 가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아이 독서력 수준에 맞는 책을 권해주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어떻게 내 아이 수준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 4학년인데 4학년 수준이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아이가 4학년이면은 국어 교과서 있잖아요. 네. 국어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얘는 4학년 수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읽고 예. 이해를 잘 못하고 이런다? 그럼 얘는 4학년보다 독서 수준이 조금 낮은 단계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책을 권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라는 숫자를 꼭 좀 기억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 한쪽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섯 예. 개보다 많으면은 이 아이한테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다 모르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5개 이하로 나오면 읽을 만한 책. 근데 막 2장, 3장, 4장 넘어가도록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거 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의 레벨을 좀 올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 생각나요. 우리 옛날에 영어 네. 책 같은 거, 네. 영어 소설책 한번 읽어보려고 사잖아요. 네. 형광펜으로 사전 찾다가 끝났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그냥 내가 이해가 되는 정도의 책을 고르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좀 반대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치과에 어린이 치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 가면은 뽀롱뽀롱 뽀로로를 틀어줍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입벌이라고 하는데 누워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아들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 저를 모르고 그러세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약간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그런데 4학년짜리를 갖다가 3학년짜리나 네, 2학년짜리 네. 책을 비슷한 네, 책을 네. 권해주면 사실 좀 자존심 상해하거나 네,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학년별 추천 도서가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권장 도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게 부모님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좀 수준이 그 학년보다 높은 수준에 로 나와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4학년 필독 그 권장 도서면은 4학년 아이들 중에서 독서를 꾸준히 해왔던 아이들 수준 있는 독서가 아이들한테서 어울리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네. 4학년 필독 도서가 5학년 아이들도 어려워할 그렇죠, 수 있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만약에 독서를 꾸준히 하지 않았다라면은 4학년 필독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5학년, 6학년 아이들도 네.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좀 감안을 좀 알아두셔야 될 감안을 그래요.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아니 저 내용 너무 재밌네요. 환스맘님 책은 좋아하는데 한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5살 괜찮나요? 그러셨는데 내가 그래서 그림을 괜찮아요.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니 어머니가 또 읽어주시다 보면 네. 언젠가는 한글 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한글 떼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책 읽으면서 근데 요즘은 책 들도 사실은 우리 때는 막 전집 막 이랬는데 단편 동화도 굉장히 많고 창작 동화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책 이런 책도 다 괜찮은지 그런 궁금증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일단 뭐 그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해력이라든지 독서력이 충분히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글밥이 많은 이렇게 책보다는 사파도 이렇게 좀 예쁘게 들어간 그런 그림책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때 그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부모님들이 너무 외국 작품에 치우쳐져가지고 읽히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에 한번 서점에 가서 이렇게 잘 보세요. 대부분 다 외국 작품들이 번역돼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외국 작품들은 우리나라 그 문화나 정서 이런 거하고 굉장히 많이 틀리다는 거 좀 감안을 좀 이질감을 감안을 좀 하실 필요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좀 원래 그 번역을 좀 잘했으면 문제가 좀 덜한데 그렇죠. 좀 이상하게 번역을 갖다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오히려 어려워하는 네. 그런 작품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그 작가들이 쓴 아름다운 그 동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아름다운 말을 어렸을 때부터 좀 잘 네. 익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저기 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어려운 것들도 있고 네. 쉬운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좀 이게 아 이게 내가 좀 늘고 있구나 네. 이런 그렇죠. 거를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요 거의 어른 수준의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학년 같은 경우와 고학년 같은 경우 비교를 해보면 네. 저학년 아이들은 그 어휘력이 한 1만 단어 정도 내외가 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3만 단어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은 아이들은 5만 단어 가까이 네. 되거든요. 이건 어른 수준의 그렇네요. 독서를 할 수 있는 어휘력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수준 높은 독서를 이렇게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좀 약간 관심 있게 보실 부분들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5학년부터는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갖다가 많이 권해주면 교과 내용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때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위인전을 갖다가 읽게 하면은 네. 그 위인전의 그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가치관, 비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이가 얻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죠. 제가 네.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네. 제가 아는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나도 잘 모르겠는 걸 너는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잘 모르시겠어요? 진짜로요? 걔는 아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글만 읽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그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뭘 파냐면, 대입, 서울대 입시에서 이런 걸 씁니다. 이런 걸 그렇군요. 봐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뭐 50선 이런 거를 네. 만화책처럼 나온 게 있어요. 너무 만화책. 네. 근데 그것도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요새 애들은 독서량이 많은 애들은 이런 것들도 당겨가지고 있는 애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만화책도 거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요즘 근데. 그런 시리즈가 많이 있잖아요. 만화책은 그 도움, 그 뭐 흥미나 흥미유발 차원이나 또는 뭐 간단하게 역사 관련 게 만화를 읽으면 배경 지식을 갖다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꼭 유의해야 될 것은 아이가 그 만화책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좀 잘 짚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만화책만 읽는 아이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쵸. 그 아이들 중에서는 만화를 정말 사랑해서 만화 좋아해서 만화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만화가가 돼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의 아이들은 어휘력이 달려서 이해력이 예, 달려가지고 그 만화책만 자꾸 탐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독하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반드시 좀 지도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동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저기 만화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화도 잘 그리잖아요. 만화도 잘 그리고 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좋아요. 만화책을 많이 읽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개그맨을 할 때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네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뭐 미스터 초밥왕 그런 거 보면 초밥에 관련된 이야기들 네. 그러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만큼을 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책보다도 만화책을 보면 핵심 요약된 거를 그렇지, 갖다가 그렇지. 오히려 더 빨리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건 이제 배경 지식을 갖다가 습득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만화책이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학년 아이들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아무런 역사적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수업을 듣는 것보다 네. 예, 한국사를 갖다가 쭉 한번, 예, 한번 훑어보고 만화책으로 된 거라도 그런 아이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네. 면에서는 만화책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접근하기는 좀 쉽게 예, 만들어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서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역사 들어니까 역사 관련된 책을 읽어라 하니까 갑자기 책 읽기가 싫어지는 전화저도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들은 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생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좀 이렇게 편하게 읽게 해주려면 이 아이들에 맞는 추천 도서도 잘 골라야 될 것 같거든요. 접근을 좀 잘해야 되니까. 네, 그 추천 도서란 단어 속에 네. 그 아이가 싫어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 될 텐데 추천해서 책을 고를. 그렇네요. 네, 그 중고등학교 시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대학 진학, 사회생활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책을 독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지껏 말은 해왔지만 또 어떤 걸 봐야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목 배우는 거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성적에. 네, 아무래도. 네, 근데 아직 그때는요,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또 진로를 찾아나가는 고민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특히 그럴 때는 수준에 맞추되 다양한 분야를 좀 섭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다 접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과제로 내주거나 수행평가로 해줄 때 뭐 고전 뭐 이런 거 네. 비문학 부분에서 이렇게 딱딱하죠. 그렇죠. 근데 읽어야 되는 즉 읽어야 되는 책과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게 해줘서 흥미를 네. 잃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요즘 그 진로 교육 중요성이 자꾸 중요해지면서 진로 적성 검사를 해마다 몇 번씩 네.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에 내가 맞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아. 그 분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 독서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네, 편식 독서 좋지 않고, 보여주기식. 보여주기식이라는 거는 뭘까요?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독서가 이제 필요해지니까. 네. 진짜로 읽은 것이 아니고, 네, 뭐 나열이죠, 나열. 그런데 그 입학사정관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네. 진짜 독서가 아니면 다 티가 나서 가려집니다. 네, 그래서 진짜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네,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독서라고 하는 게 진짜 독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독서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위아래를 가리지도 않고 나이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최근엔 우리가 왜 뭐 어른들 중에는 왜 그림책에 이게 색칠칠하는 뭐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엔 다시 인형 오려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것도 또 유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퇴행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의 영역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그저 책으로만 읽는, 글자가 있는 것만이 독서가 아니라 뭐 사진첩이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 화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독서 영역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고 나면 슥슥 지나가고 났지만 이게 독서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 그걸 보니까 난 이랬는데 넌 어땠어? 이렇게 그 이제 애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뭘 보면 뭘 그렇게 꼭 느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서의 폭이라는 게 나이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은 아이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림과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고, 네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니 미래는 네. 미래에 직업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또 얼마나 많이 지금 있는 직업들도 줄어들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 대 사람이 이렇게 교류하는 거, 그것만큼 각광받는 직업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감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독서고 뭐고 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안 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네. 사실 뭐 만화책 같은 거 많이 보고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를 넘기는 감성. 이런 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려주면 그럼요.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사람 대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요. 네. 이렇게 책 읽다가 늘 항상 이렇게 요 접어놓는 거를 저는 항상 하거든요. 딱 읽다 딱 접어놓는 거. 요걸 똑같이 따라해요. 그치, 그런 버릇 같은 것도 다 따라하는 거 보면 역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책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책을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느끼는 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이한테 알려주려면 어떤 방법을 또 제시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좀 꼭 좀 부모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읽기 방법인데요. 네. 제가 한번 책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런 책이 있네요. 이런 동화책 읽어보셨습니까? 받아쓰게 봤어? 아니요. 뭐 강아지 똥인가? 그런 건 읽어봤는데. 읽어보시면 명작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 네. 송재환 선생님 쓰셨다는 명작이세요. 네, 제가. 그렇네요. 선생님이었군요. 쑥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책을 갖다가 읽을 때, 이제 아이가 읽어가잖아요. 네. 꼭 반드시 동그라미와 밑줄치기. 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동그라미를 갖다가 어디에다 치느냐. 모르는 단어에다가. 책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2학년 아이들이라면은 무지라든지 약점 이런 단어들은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동그라미치기하고 그다음 읽다 보면 또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라든지 또 이거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라든지 재밌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밑줄 긋고 싶은 데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밑줄 긋게 하면은 정독 효과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많은 그 엄마들이 꼭 고민이 꼭 이거더라고요. 애가 책을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이 동그라미 밑줄치기를 하면은 얘가 엄마 책 다 읽었어요. 이건 그리고 가져오면은 거죠. 한번 보자. 딱 한눈에 드러나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복부활동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밑줄 그은 구절을 갖다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었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 이렇게 써가면 선생님도 다시 써오라고 할걸? 여기다 밑줄을 그어왔어요? 왜 여기다 밑줄을 그었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 말투하고 똑같아서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포커를 갖다가 해 가면은 아이의 그 어떤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와 밑줄 긋기. 뭐 중고등학교 고학년을 올라가면 이것도 계속 악역이네요. 뭐 대입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독후활동을 해보도록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독후감 쏘라르면 정말 시작 못하겠어요. 제일 싫었어요. 네. 원고지란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서 글씨 쓰는 거 보셨나요? 쓰지도 않지만 글씨도 참 못 씁니다. 네. 사실은. 네.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교육부가 그 교육활동 종합교육 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땐 나중에 그게 보물창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독후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딱딱한 형식에 맞춰야지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독서 퀴즈도 괜찮고 일기 형태도 좋고 뭐 제가 쓰고 싶은 형태로 이렇게 남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기록들이 남았을 때 그게 이제 독서 기록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독후활동을 이렇게 자주 해보는 습관도 또 좋고요. 네. 요즘은 이 학생부 종합이 자꾸 중요해지면서 학교에서 독서 프로그램이 참 많이 생겼어요. 독서를 이제 1박 2일 캠프로도 하고요. 네. 학교에서 독서 캠프 같이 막 모여서 읽는 거죠. 발표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특히 독서 토론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아이들은 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분석력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기고 네. 그걸 또 자기한테 적용시키면서 어떤 그 가치관 정립하는데 굉장히 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 행사, 학교 프로그램에 잘 쫓아가는 것도 네. 또 한 방법이다. 근데 말씀드린...